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건남은 민세진의 경제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심화 뉴스 해주신 거죠? 심화 기획 뉴스 시간인데요. 사실은 좀 시간이 조금 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7월 초 중순에 상당히 화제가 됐던 예, 스리랑카 경제 위기. 사실 스리랑카라는 나라가 우리 좀 뭐 큰 나라는 아니고요. 그래도 고등학교 때 열심히 외웠던 기억이 그러세요? 실론 티 말로. 여기는 이게 유명하고. 아 그랬나요? 아, 저는 뭐 사실 그거 연결시키는데 약간 시간이 걸렸습니다. 아 여기 원래 이름이 실론 섬이어서. 네. 그러니까 이 제가 이제 지도를 가지고 나왔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범인도 국. 네. 이게 지도입니다. 이게 인도 동남쪽에 있는 큰 섬이죠. 네네. 그러니까 인도라는 나라가 우린 인도 하나밖에 생각을 안 하지만 사실은 약간 그 범인도에 해당하는 나라들이 뭐 파키스탄도 있고, 그쵸. 뭐 방글라데시도 있고, 예, 뭐 부탄도 있고, 네팔도 있고 그런데 그런 나라 중에 하나가 스리랑카가 바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의 남쪽에 오른쪽에 그 조그만 이렇게 이게 그렇게 조그만 건 아니고요. 큰 섬입니다. 큰 섬이고, 저 여기도 이렇게 표시되어 있지만, 그때 당시에 왜 이제 세계 종교, 뭐 이렇게 외우면서 이 지역 종교가 굉장히 복잡하고 갈등 요소가 크고 그러면서 스리랑카 실론 섬은 불교다라고 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기도 종교 표시를 그러니까 사실 불교 국가가 그렇게 많이 남지 않았는데 이제 불교 국가이기도 하고 면적은 한반도에 근데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근데 한 2200만이니까 그래도 꽤 많이 사는 겁니다. 이 지역이 인구가 많죠, 사실은. 그래서 1948년에 이제 영국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는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원래 실론, 그러니까 우리가 실론 티 그 음료수도 있죠. 맞습니다. 이제 그게 티로 정말 유명한 차로 유명한 그런 나라였고 또 여기가 굉장히 볼 게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관광업도 굉장히 유명하고 그런 나라인데요. 이 나라가 최근에 아주 화제가 됐던 것이 지난 4월 달에 아주 대규모 시위가 이제 발발을 해서 수도에서 있었군요. 네네네. 수도 콜롬보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발을 하고 그래서 그때까지만 해도 아 뭐 그런 일이 있었나 보다 했는데 5월 달이 되니까 그 총리가 퇴진을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시위대가 7월 9일에 시위대가 대통령궁을 점령을 하고 거기서 막 대통령궁 풀에서 막 수영도 하고 막 그런 사진이 막 나오고 그랬는데 그래서 IMF 협상이 시작이 됐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도 IMF 그러니까 나라가 경제 부도 위기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네요. 국가 부도 상황에 이제 달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7월 13일에는 대통령이 이제 그 나라를 떠나면서 이메일로 국외를 탈출하면서 나는 이제 사임하겠다. 이제 이런 그런 아주 일련의 사태들이 벌어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약간 주목해 보실 거는 대통령 이름도 라자팍사고요. 총리 이름도 라자팍사인데 아 그러네요. 예, 아마 형제인가 뭐 사촌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마힌다 라자팍사라는 분이 대통령을 꽤 하다가 그 다음에 이제 네가 해 이러고 물려줬군요. 그리고 본인은 총리로 갔다가 그래서 하여튼 약간 이제 스리랑카를 거의 이제 이 상당히 오랫동안 그 이 참 개발도상국의 많은 나라들이 이게 문제죠. 상당히 유력한 패밀리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하여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좀 그 얼마나 이제 상황이 급격히 악화됐는지를 이제 먼저 설명을 드리고 원인에 대해서 이제 간단히 말씀드리고 그 시사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몇 가지 이제 지표가 있는데요. 우선 이 스리랑카가 원래 무역 적자가 좀 있는 나라였는데 그게 10년 사이에 2000년대 초만 하더라도 10억 달러 정도 내외 그 정도였는데 점점 커져서 지금 이제 2021년 같은 경우에는 81억 달러. 이게 한 해 뭐 10억 달러, 20억 달러도 사실 큰 액수지만 그쵸. 결국은 외환의 원천이라는 것이 우리가 뭐 이 사오는 것보다 더 많은 걸 팔아서 달러가 좀 생겨야 그쵸. 그래야 외환 보유고가 생기는 거거든요. 근데 만성적인 무역 적자가 발생하면서 이 액수가 점점 커지다 보니까 결국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죠. 네네. 돈이 없어지는 상황. 돈은 그러니까 달러가 이렇게 없어지는 이렇게 무역 적자가 계속 나도 괜찮은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밖에 없지 않을까. 네네.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환보유고가 점점 바닥이 났는데 이게 특히 외환보유고 같은 경우에는 지난 한 2, 3년간에 아주 크게 줄어들어서 숫자가. 그러니까 2018년에 90억 달러가 그래도 꽤 큰 액수. 그러니까 스리랑카 입장에서는 스리랑카 꽤 큰 액수였는데 큰 액수였겠어요. 1년치 뭐 적자 규모, 무역 적자 규모 이상으로 그래도 외환보유고 있었던 건데 네네. 그게 뭐 그런데 지금
2022년 6월 이제 얼마 전에는 와. 5천만 달러니까 그냥 사실상 없어진 거나 0에 달한 거죠. 예, 예. 그러니까 이 나라가 외국에서 물건을 많이 사와야 이게 살아갈 수 있는 나라인데 외환 보유고가 없으니까 우리의 IMF 경제 위기 때랑 비슷한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외국으로부터 물건을 사올 수도 없고 돈도 없고 하니까 물가 상승률이 한 6% 정도로 유지되던 것이 지금 이제 54%로 54%. 예, 급격하게 높아진 거죠. 그래서 진짜. 이런 경제 위기들이 겹치면서 뭐 시위가 격화되고 22년도 6월이면 비교적 최근이고 네. 그때 54%고 그렇게 정치적으로까지 불안한 상태에서 이번 달이 넘어왔으면 요즘식으로 하이퍼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도 이상하지 않겠네요. 네, 하여튼 예.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요. 그래서 어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가라는 걸 이제 보니까 우선 이 나라가 한 2009년 원래는 되게 잘 사는 나라였다고 합니다. 아. 왜냐하면 뭐 물자도 풍부하고 네. 뭐 티 실론 티로 유명하고 인기 있는 그렇죠. 무역 옛날에 이제 그 예, 해상 무역 같은 걸 할 때 네. 근거지로 해서 잘 사는 나라였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 나라가 한 그 종족이 뭐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소수 민족에 해당하는 타밀족이 반군을 결성을 해서 오랜 내전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1983년부터 2009년까지 아주 긴 기간 동안 내전이 있었는데요. 세상에. 그러네요. 정말 긴 내전이 있었네요. 네. 근데 정작 내전 때는 별 문제가 없었고요. 네, 이게 좀 아이러니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말 대책이 없네요. 예, 예. 그때는 뭐 그렇게 문제가 될 만한 이슈도 없었고 그랬는데 내전이 문제였을 뿐이지 정정 불안이 문제였을 뿐이지 2009년에 완전히 내전이 종식이 됐어요. 네. 예, 타밀족을 완전히 제압을 하고 종식이 됐는데 문제는 그때부터 이제 의욕적으로 새로운 정부가 경제 개발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SOC도 막 만들고. 아, 그런데 그 돈을 어떻게 했느냐? 돈을 많이 외부에서 빌려온 거죠. 그때 중국에서 빌려온 차관이 아주 급증을 했는데 사실 이 중국이 굉장히 많은 개발국 네. 도상국들한테 적극적으로 맞습니다. 돈을 빌려주는 1대1로. 걸로 맞습니다. 그래서 네, 유명해서 그러니까 약간은 그때도 이미 부채가 적지 않은 나라였는데 사실은 다른 나라에서 돈을 빌리려면 조금 좀 어려웠을 수도 있지만 중국이 워낙 적극적으로 돈을 빌려주니까 그러니까 별로 생각 없이 돈을 많이 빌린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네요. 외형적으로는 연 6.4%씩 어휴, 아주 고속 성장을 예. 했는데 그때 이미 위기가 이제 배태가 되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최근에 몇 년 동안은 아주 황당한 이제 내외부 내후 외환이 계속되기 시작하는데 우선 2019년에는 새로 정부가 지금 아까 말씀드린 그 이 대통령이 총리로 가고 총리가 그러니까 네, 새로운 네, 형제가 네. 대통령이 되고 이게 네, 이제 그 어려운 정부가 이름에, 들어선 네네네 방금 내가 말하려고 방금 잊어버렸습니다. 아 이거 못 읽고 라자 팍사 아, 라자 팍사 네. 라자 팍사 대통령이 새로 들어오면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입안을 했습니다. 이게 네. 참 빚도 갚아야 되는데 감세를 그렇죠. 한다라고 네. 하는 게 항상 우리가 네. 말하기 좋은 거는 감세를 하면 그 투자가 촉진이 돼서 그래서 경제가 더 네네네 근데 그게 아주 100% 틀린 말은 아닌데요. 그게 항상 그런 일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아니죠. 그리고 네. 상황에 맞게 그런 걸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미 부채가 잔뜩 쌓여 있는 상황이고 외환 보유고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대규모 감세 정책을 새로 정부가 들어섰으니까 일종의 퍼퓰리즘 스타일로 그렇겠네요. 입안을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2020년은 코로나가 있는데 여기가 관광산업으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그 티 빼고는 사실은 관광산업이 제일 큰데 동남아의 많은 국가들이 사실 예, 관광산업이 예. 굉장히 크죠. 그래서 그때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산업이 엄청 타격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막 내후 외환이 있었는데 2021년엔 또 더 황당한 일도 벌어졌는데요. 외환 보유가 막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마도 외화 유출을 막으려고 그런 게 아닌가 의심하는 사람도 있는데 황당한 정책을 이제 갑자기 내세웠는데 네. 바로 뭐냐면 비료를 사용하지 마라. 이런 아니 근데 저는 이게 궁금한 게 과연 수입 비료 그러니까 비료가 수입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얼마나 됐을까? 근데 이제 스리랑카가 그 차도 생산하지만 그러니까 농업국이잖아요. 아, 그렇죠. 농업국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 네. 오랜 동안 사실은 뭐 비료를 많이 화학 비료를 많이 쓴 건 사실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좀 체질 개선이 필요한 건 사실이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뭐 화학비료나 이런 것들이 다 수입에 의존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적어도 밖으로 내세운 명분은 뭐냐면 100% 유기농 생산국으로 전환하겠다. 이제 그렇게 명분을 내세웠습니다. 네. 그러면서
일체의 수입 비료를 쓰지 마라. 일체의? 네네네. 그러니까 비료 수입을 금지를 한 거죠. 그래서 아. 의심을 하는 바로는 아, 외화 유출이 많이 되니까 이걸로 외화 유출 억제와 유기농 생산과 이렇게 윈윈으로 한번 해보자. 그랬던 것 같은데 결과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뭐 일단 농업 생산성이 확 떨어졌을 그렇죠. 것 같고 그건 뭐 농사가 제대로 지어질 리가 없고 갑자기, 그렇죠. 갑자기 비료로 그러니까. 비료를 많이 쓰던 데서 갑자기 비료를 뚝 끊어버리면은 네. 그러니까 농사가 완전히 망한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 인플레이션을 아까 그 물가 상승률도 보여줬지만 네네. 인플레이션을 부추키는데 굉장히 중요한 몫을 했겠네요. 네. 그래서 단 6개월을 못 간 정책이 되어버렸어요. 아이고. 그러니까 6개월 정도 지나서 결국은 손 들고 포기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겹친 근데 와중에 코로나 와중에 한 거죠. 시작한 거잖아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게 왜 이런 약간 정신이 이상한 정책을 했을까? 라는 게 아마 외화 유출 억제를 생각을 하면서 꼭 먹고 알 먹고라고 생각한 것 같은데 우리가 어차피 체질 개선도 해야 되니까 유기농으로 이 약간 대표적으로 현장의 목소리에 눈 감은 네네 맞습니다. 탁상 행정이 네네. 아닌가. 그러면서 이제 국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2022년에 그렇죠. 오니까 이게 지금 벌써 네 번의 그러니까 지금 19, 20, 21, 22 이게 내부적 타격, 외부적 타격이 번갈아 가면서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완전히 소진이 돼서 지금에 제가 와서 이런 얘기가 얘기하면서 생각해볼까 이게 제가 조금이라도 미소를 띄우면서 할 얘기가 아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스리랑카 내부에서는 맞습니다. 심각한 어마어마한 문제죠. 네, 네, 심각한 네. 문제인데 제가 그냥 너무 좀 약간 가볍게 네. 얘기한 것 같아서 네, 네. 이 정도 오니까 갑자기 반성이 됐어요. 아, 저도 같이 반성이 되는데요. 아, 네, 네. 그러니까 스리랑카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참 진짜 안타까운 일인데 네. 사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농업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도 올라가고 네네. 식량 문제 때문에 이 기아 빈곤 문제도 더 심각하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는데 네. 스리랑카 정도 되는 나라에서도 문제가 더더군다나 정치적인 불안까지 이렇게 덧붙여가지고 문제가 된다니까 사실은 예, 예. 완전 최빈국에 드는 나라도 아니에요. 아니죠. 스리랑카가 예, 예. 상당히 그래도 어느 정도 그 동남아시아에서 지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사이에 이렇게 저희가 이제 그 교훈은 물론 이제 항상 베네수엘라 뭐 얘기할 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하고는 또 상황이 다르고 많이 다르긴 하죠. 예, 예. 우리가 뭐 스리랑카를 보고 우리가 똑같이 걱정을 해야 되고 이런 거는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좀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패턴은 항상 비슷하다는 거. 이게 내부적인 문제, 외부적인 문제가 겹치면서 문제를 심화시킨다는 거죠. 근데 사실 이제 네. 외부적인 문제는 국내에서 통제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제한적인 맞습니다. 반면에 네. 아까 지금 약간 그 베네수엘라에도 항상 그 얘기가 나오지만 그런 파퓰리스트적인 정책이 맞아요. 공통적으로 깔려 있는 상황이 어려울수록 정치인들은 인기가 떨어지는 거를 피해 나가기 위해서 포퓰리즘의 유혹에 빠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때 정신을 네. 잘 차리고 이거를 그렇게 빠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게 이제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게 꼭 외부적인 위기만이 문제라고 할 수 없는 것이 예를 들면 같은 인도권 내에서도 지금 이제 스리랑카가 먼저 문제가 생겼지만 그 다음에 또 문제가 되는 나라가 파키스탄이라고 합니다. 그 파키스탄이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해요. 근데 반면에 방글라데시는 괜찮대요. 왜 그렇죠? 그 국가에서 그만큼 정책을 포퓰리즘에 빠지지 않고 정신 차리고 있다. 잘 관리를 하고 있기 네. 때문에 방글라데시는 아무 문제가 없다는 얘기죠. 사실 방글라데시가 대표적인 최빈국인데. 네네네. 네. 그래서 이게 위기가 오더라도 어떤 전문가들과 어떤 정책 담당자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중요하다. 그래서 관련해서 제가 이제 며칠 전에 얼마 전에 이코노미스트에 어떤 뉴스가 났냐면 이걸 좀 소개를 드리고 네.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리랑카 위기와 맞물려서 그러면 지금 이런 외적인 어떤 악재들이 겹칠 때 내적인 문제와 외적인 문제가 겹치면은 이런 위기 상황에 빠질 수 있는데 네. 그런 가능성이 있는 나라들이 어떤 나라들이 있는지를 그 IMF에서 진단을 했고요. 네. 그거를 이제 이코노미스트에서 보도한 게 있어서 이제 들고 와봤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에 따르자면 그런 위험 징후 상태에 있는 나라가 53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많아요? 네. 예, 그렇네요. 네. 근데 여기 뭐 이제 복잡한 그래프들이 있는데 이 그래프들을 뭐 그 간단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네. 맨 왼쪽에 있는 거는 이 정부의 그 부채 비율. 일반 정부 부채 비율이네요. 네네. GDP 네. 대비 부채 비율인데요.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47%인가 뭐 그 정도 되죠. 근데 여기 보면은 한 나이지리아가 한 37%로
적은데 이집트는 한 93% 정도 되는데요. 사실 미국이나 일본이나 뭐 이런 나라들은 뭐 100% 넘고 막 200%씩 돼도 우리가 아 그렇다고 나라가 뭐, 망한다 예, 이렇게 생각은 안 하잖아요. 취급은 좀 안 하긴 근데 하죠. 이제 좀 빈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경우에는 50% 이상 넘어가고 그러면은 불안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채 비율이 높은 비교적 높은 나라들이 쭉 나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단기 외채 비율. 그러니까 외채가 많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중에서도 단기 외채가 많다는 거는 그만큼 장기로 돈을 빌리기가 어려워서 짧게 돈을 빌리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급전을 쓰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래서 상대적으로 단기 외채 비율이 높은 나라들이 또 불안한 나라들이.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97년 네. 외환위기 당시에 단기 외채 비율이 높았던 게 굉장히 네네. 문제고 지금은 그때랑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렵다라고 이제 그렇게 걱정할 상황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쪽에서는 우리나라 단기 부채 비율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줄어들었다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긴 합니다. 이게 이제 단기면 사실은 이게 단기로 빌리고 갚겠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네. 만기 시점이 도래했을 때 새로운 빚을 내겠다라는 의도로 단기 부채를 얻는 그렇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시점이 왔을 때 빚을 얻을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제 부도가 발생을 하니까 네. 사실 단기 부채가 그래서 위험하죠. 네. 그래서 단기 부채 비율로도 또 이게 막 단기 부채 비율이 막 50%씩 되고 이런 나라들이 되게 많은 거죠. 막 100% 된 나라도 있고. 100이 넘는 경우도 넘는 있네요. 거는 네, 정말 네. 심각하네요. 아, 튀니지아가 그렇고 튀니지아나 네, 네. 아르헨티나도 굉장히 반복적으로 경제 위기가 네, 네. 오는 국가이기는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맨 오른쪽은 그래서 돈을 빌려 줄 때 국채를 발행을 할 때 이자율을 어떻게 되느냐 어떻게 하느냐 미국 네. 국채를 기준으로 삼아서 아. 미국 국채보다 얼마만큼 이자를 더 줘야만 네. 국채를 발행할 수 있느냐 네, 네. 그 퍼센티지 포인트 차이를 나타내는 와, 건데요. 우크라이나는 78.3 우크라이나는 이제 전쟁 중이니까 아, 그럼 뭐 이해할 만한 예, 예를 네. 들어서 뭐 그 미국 국채가 그 재무부 국채가 3% 이자율로 빌릴 수 있다 그러면 그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에는 80% 정도 그러니까 이자를 넘어가는, 완전 예, 그 고리 그렇군요. 사채를 빌려야 되는 그런 경우가 우리나라에선 법으로 금지입니다. 네. 20% 넘어가는 네, 빚은 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위기의 징후라고 보통 보는 게 그 이 스프레드가 그 차이가 10%포인트 이상이 되면 이게 위기다. 그러니까 지금 대체로 다 그런 나라들이고요. 네네. 여기 나와 있는 나라들은 다 거기에 속하는 나라들. 네. 좀 엘살바도르 10 이상인 나라들이고 막 30%씩 네. 되고 막 엘살바도르, 튀니지아, 웬간에서는 에티오피아. 이 나라한테 돈을 빌려주려고 안 하는 거죠. 도박이네요. 도박 예, 거의. 진짜. 예. 네. 그래서 이런 나라들을 다 합쳐보니까 한 53개 된다는 거고요. 네. 근데 그나마 제가 그걸 다행이라고 말해야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네. 그 나라들은 많은데 네. 사실 세계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뭐 인구로는 거의 한 세계 경제에서 17-18% 정도를 차지하는데 이 나라들이 네. GDP 비율로는 한 5%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전 세계 100 중에서 한 네. 5% 정도니까 네. 사실은 53개 국가가 다 위기가 와도 그것 때문에 뭐 세계 경제가 막 뒤집어지고 이러지는 그러니까 않을 수 있는데 사실은 네. 어떻게 보면 뒤집어 얘기하면 네. 가난한 나라들의 지금 위기가 맞습니다. 온 거네요. 예, 예, 예. 예. 그래서 지금의 그 세계 경제 상황이 이런 가난한 저개발국에게 상당히 위험이 되고 있다. 그런데 그렇지만 우리가 뭐 그 나라들이 뭐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으니까 뭐 괜찮다. 우리 입장에서 네. 뭐 이분들한테는 굉장히 큰 전 세계 인구의 15% 17%가 문제가 되면 큰 문제죠. 큰 문제죠. 근데 우리의 입장에서만 생각해 보면 이게 전 세계적인 위기로 번지지 않으면 그래도 좀 괜찮은 건데 그 키는 누가 쥐고 있느냐? 결국 브라질, 터키, 중국, 인도. 이 그러니까 경제 규모가 크고 그렇죠. 예. 이 53개 국가 개발도상국 위에 있는 엄청나게 큰 네 개의 나라. 규모의 경제에서 예, 문제가 브라질, 생기면. 터키, 중국, 인도에게 달려 있는데 53개만 좀 중에서 일부만 위험하고 넘어가면 그나마 괜찮은데 만약에 이게 브라질, 터키, 중국, 인도에까지 이게 그 연결이 돼서 위험이 되면 그때는 정말 세계 경제 위기로 갈 수도 있다. 아이고, 여기저기가 폭탄이군요. 근데 문제는 브라질, 터키, 중국, 인도가 상태가 좋지 않다. 안전한 면도 있지만 상태가 좋지 않은 면들이 다 각각 하나씩은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예.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주목은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아니 뭐 오랜만에 진짜 네. 고등학교 때 책에서 봤던 스리랑카가 나와서 반가운 마음이 시작했는데 네. 점점 우울해지면서 네. 마지막까지 가서는 큰일 예. 났는데. 먼 나라 얘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기울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